뭐야, 오늘은 왜 이렇게 다 슬퍼? 계속 슬프네. 또 엄마 말 못할 막 되게 급박한 상황, 되게 답답한 그게 뭐예요? 엄마 약점을 가지고 지금 본처가 지금 엄마를 4년 동안 종살이 시키듯이 지금 협박하고 네. 괴롭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제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게 만들고, 그거 인증 사진 보내라 하고, 11조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배달 음식 픽업해가지고 집 앞에 안 갖다 놓으면 막 협박을 또 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집에 찾아온다고? 심부름 안 하면? 거기 가서 이 여자를 아는 목사님을 찾아. 그 사람이 하지 말라 하면은 안할수 있어요.